일부 지역 대학들이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유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줬던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강소라 기자입니다. 부산 동아대입니다. 이 학교 학생회 간부였던 3명이 학생회비 9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의혹이 불거지자 간부들은 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입금했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. 동아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부산 외대 몇몇 교수들은 학과 교육 발전 기금으로 낸 돈으로 매년 장학생 2명을 선발했습니다. 지난 2013년부터 학생 15명이 각각 250만 원을 받았는데요. 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해당 학과로 다시 돈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. 선발 전 교수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줄 것을 제안했기 때문인데 학생들은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.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학교는 돌려받은 장학금에 대한 유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약 한 2,300여만 원이 일본어 학과의 학과 기자라든지 그다음에 JLPT 전용료라든지 책들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애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.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루 의혹을 받는 대학 총장은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. KNN 강소름입니다.